학교폭력 가해자는 서울대로, 그 아빠는 검찰 고위직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증도 없이 임명되는 게 윤석열 표 더 글로리였습니다. 반면 정순신 전 검사들의 학폭으로 인한 첫 번째 피해 학생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2년간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끝내 대학 진학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 학생 가족은 권력의 해코지가 두려워 정식 신고조차 못한 채 전학 후 회의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검사 아빠의 보이지 않는 유력이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가족 모두를 괴롭히고 희생시킨 것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2차, 3차 가해를 받는 동안 정작 정순신 전 검사 가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탄탄 대로를 걸어온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을 그대로 용납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정순신 사태의 전말이 드러났건만 윤석열 정부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간첩 증거 조작 연루 혐의가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당당히 버티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 라인은 명백한 검증 실패에도 그 누구 하나 문책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이기만 하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장관만 감싸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태도의 판박입니다. 학폭으로 피해자들의 삶과 꿈을 망가뜨린 채 자신들만 진학과 승진의 불공정 사다리에 올라타는 윤석열판 더 글로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순신 사태를 통해 가해자는 처벌과 반성 없이 잘 살고 피해자는 계속된 고통만 강요되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 등 정순신 전 검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혐의를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 무능 검증에도 변명과 핑계로 빠져나갈 국리만 하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엄중히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사정기관들이 이번에도 윤석열 사단의 눈치만 보며 봐주기식 수사를 반복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열릴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 상임위와 당 진상규명 테이프를 통해 국회 차원의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